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부덕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가 나그로를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것이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잘 들으면 길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오늘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교회 목자들이 오늘 이제 와서 많이 들었다면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신비하고도 새롭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로마서 9장 27절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외치시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바다모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다모래같이 될 수가 없어요. 서울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1000만 정도. 1000만도 안 돼. 한 800만 정도.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바다모래 같이 많습니까? 바다모래 한 종만 해도 800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모래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 바다모래 같이 많은 수 소용이 없다. 이제 오늘날 기독교 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고 한국 기독교만 1200만. 전 세계 1억 한 2천만 정도 된다.
된다고. 하지만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 차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사 끝장낸다고 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사 필을 하시고, 필은 마칠 필자에 마치시고, 끝장내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끝내시리라, 끝장내시리라. 이 세상을 끝낸다. 어떻게?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수가,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받아버릴 것이 많을지라도 그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만약에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 씨를 남겨뒀기 때문에 오늘 이 인사의 씨가 뭐냐, 씨가. 호박씨냐 박씨냐 씨가 뭐냐.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지만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유황불에 다 불타 죽었을 것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남겨두면 좋은 씨를 남겨두지 나쁜 씨를 남겨두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다는 좋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파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파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은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한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뿌리세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뿌리세요. 근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이때가 추수 때요, 세상 끝날에 가까울 때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종들이 가득해요. 교회 목사님들 다 종이라고 그래요. 종. 맞잖아요. 종이라고 그래요. 신부님도 다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근동의 종, 신의 종, 전부 종립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신,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한데, 전부 종이 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주인이라고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입니다. 주의 종아입니까? 종은 주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어 아들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네 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다. 종 되서는 안 됩니다. 종은 그냥 주인만 따라가는 겁니다. 일만 하는 겁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리라고 했다. 에이, 세상이, 우리 한국과 이 세상이 전부가 목사님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신부님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사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다 주의 종님들이 되고 말았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응? 사실로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가 온 겁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종의 아들 신앙 바뀌어져야 되는데, 네. 종은 품상만 받죠. 유산을 못 받아요. 남의 집에서. 회사에서나 혹은 큰 농부가 일하는 일꾼들, 그날 품상만 받아가면 끝이죠. 유산을 못 받아요. 아들은 어떠냐? 아들은 건강이 좋지만 다리를 덜 절고 다녀요. 절고 다녀요. 그래도 그 아들은 아무도 돈도 못 벌어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은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종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아들의 신앙을 바뀌어야 우리가 아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 간다고, 양자. 양자, 양자 가는 신앙을 받을. 이렇게 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만 자만 구원을 얻으니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장낸다 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여러분이 남은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가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전은 자를 모으며 전은 자는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이죠. 전은 자. 전한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밖에 한 자를 모아 쫓겨난 전한 자 쫓겨난 자 환난밖에 한 자를 모아서 모아서 그 전한 자들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왜 전한 자냐?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맨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자기 자랑만 하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하는 성경이라면 맨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러니까 아 여기가 여기는 하나님 뜻이 없는 데구나 잘못 가르친 데구나 하고서 어쩌다가 세강 중앙교회 왔어요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순 말씀으로만 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이 있냐? 근데 내가 여태가 다니던 거기에는 뭐 종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거기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가 되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리고 이쪽에 올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뭐냐? 전은 신앙이 가서 여기 가서 하루 예배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전에 다니던 교회 가서 또 세상 이야기도 듣고 그 보고 어따리 갔더니 저는 자예요. 저는 자는 무엇인가는 참과 거짓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저는 마음이 저는 거예요. 한쪽에 주시질환이 있어요. 뭔가는 잘못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전가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저는 자예요. 저는 자와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다는 뭐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꽉 찼어요. 거의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습니다. 다 믿다가 다 그만둬서 왜 그러냐. 뭐 목사님 때문에도 그런 수도 많고 또 장로 때문에 또 아무리 집사 때문에 또 누구 사기 당했기 때문에 교회 갔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연구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를 쫓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로 신앙을 포기한 사람 그 쫓겨난 사람이야 쫓아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쫓겨난 거예요 마음에 안정을 두고 여기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신으로부터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에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 멀리 쫓겨났다는 것은 목사님 말도 그 이래 했더니 망했다 도로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빨리 쫓겨났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와에 대해 여와서 탁 보면 와 말씀 좋구나 종이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종으로 되어서 아니고 아들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요. 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오늘 이후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종의 먹이를 먹어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마찰을 끌기 위해서 어깨에 그런 그 기역자같이 생긴 어깨에 딱 걸어서. 그래서 거기 어깨에 딱 걸려있어서 그게 벗어지질 않아요. 그래, 걸어가면 마차가 짐 실은 말이, 짐이 끌려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건 멍에라 그래요, 멍에. 종의 멍에를 떼지 말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 멍에를 벗겨놓으면 소가 마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멍에를 벗겨놓으면. 그럼 멍이 없어지면 소는 짐을 안 줘도 되죠. 그래서 너무 짐을 많이 주고. 그러게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한 것은 이제는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아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회의 다림으로 짐이 벗어지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은 종의 멍에를 매선 맨자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이라는 것은 영화 화면과 같이 실상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장래에 되어질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실상과 같이 꿈이나 또한 환영으로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계시 혹은 환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 환상은 아무 유익이 될 게 없어요. 내가 무익하나마 부덕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계시라는 것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고 있다. 그 계시를 말하라는 게 지금부터 증거하는 이 말씀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지금 계시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 계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 이 그림을 잘 그림을 보시고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계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 내가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요 예수님 예수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에 예수 안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예수 안에 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영과 혼이 있어서 삼합일체가 된 사람을
사람을 보지, 한 사람만 보지. 예수 안에 한 사람을 보니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니 그가 하는 것은 예수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가 그가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가 한 사람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첫째 하늘 있고요. 셋째 하늘. 일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있고요. 하늘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큰. 셋째 하늘 있어요. 셋째 하늘 있어요. 어디 제일 높으냐? 이 셋째 하늘이 제일 높죠. 최고의 하늘이죠. 하늘도 등급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가 예수 안에는 요 한 사람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 간 자라. 이 사람이 셋째 하늘.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신학 서적에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오면 자기가 갔다 간 말이 됩니까?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갔다 간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네? 사도 바울이 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바울이 바울 사도 바울 그다 예수 안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 내가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런다 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한 사람이 될 줄 없죠. 누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라 그럽니까? 타인한테 그러 누가 자기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러 그래 자기가 자기한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가 14인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리와 한 것은 손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건요.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 자가 되고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첫째 하늘로 있는 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까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다. 이건 계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지금 계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이지 현재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지는 아닙니까?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어 간다라. 누가? 이끌어 간다. 이거.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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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분이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다.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다. 이분이. 셋째 하늘 얼마나 좋아? 최고의 좋은 하늘이 셋째 하늘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신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의 안에 몸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인마 내가 너 다 잘 알았는데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다. 내가 그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부부지간이나 혹은 잘 아는 아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네 뱃속 안에 들어있다가 나온 사람이다. 너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라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몸 밖에 있을 수 있다. 신이냐 사람이냐 몸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신이시고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사람이시다. 신이냐 사람이냐.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안 오니 십사인지네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어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전 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생각나서 하는 거네. 그러면 제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어디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성취해준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소원성취한다. 소원성취가 뭐예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뭐 억천만 원 뭐 돈 급하니까 빨리빨리 말해. 그만 일부러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말하고 있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해야 돼. 응? 소원이 뭐냐? 안 죽고 영생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소원이지. 돈 말은 뭐예요?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다 알게 되고 예수는 마찬가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니까 예수는 마찬가지죠. 여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너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한 사람이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간 자라.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벌떡 뛰어서 셋째 하늘로 간 자다. 그래, 최고의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 그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나고르를 끌려가서 나고르는 아주 즐거운 동산을 나고요. 기분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즐거운 동산. 너무 즐거워서 세상 생각할 일이 없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 그게 나고르거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하는 게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이제는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옛날 것은 기억이 안 된다. 생각이 안 난다. 왜?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자식도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하도 좋아가지고. 셋째 하늘로 가니까 좋아 생각이 났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아프신데 지금은 어떤가 이러면 그 즐겁겠어요? 아니죠. 우리 고름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생긴 아들이 죽었었는데 나하고 같이 들어서 얼마나 좋겠나.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슬프고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셋째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나요. 과거. 이전에 그것은
천국과 미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아이고 김노아 목사님 제가 그러려 가서 설교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랬는데요. 저 모르십니까? 그럽니다.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좋다가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예쁜 부모님이 봐도 예쁜 처녀가 왔어요. 이건 설차 하나의 말씀 아니에요. 처녀가 봤는데 오늘 일찍 돌아 나가, 예! 하고 나가놓고. 12시 다 돼 안 들어요. 그래, 부모님은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전화로도 안 들어, 애타고 있는데. 지네들은 생각이 있는 안 뭐냐고 생각하는 너무 둘이 좋다고 보니까, 부모님이 늦게 들을까 걱정하고 기다리는 게 생각이 안 나! 너무 좋다고 보니까. 그래, 낙원은 그렇게 존재가 나고. 그 낙원이 어떻게 얼마나 좋은 어떤 곳인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낙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이 낙원 아니에요. 낙원은 셋째는 낙원이에요. 그 낙원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한 대씩 살다가 죽는데 무슨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보고 기뻐해요. 보니 사람이요. 꽃이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아주 예쁜 손님만 못해. 예쁜 손자 손님만 못해.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도 자기 아들보다 잘생기지는 못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니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하, 이렇게 멋있는 백성들, 이렇게 잘생긴 백성들. 이사야서에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동남 동료가 가다가 전부 젊은 사람만 살아요. 얼마 좋은지 나이 많은 사람도 혼인 변화를 받아 전부 젊은 사람을 바뀌어버려.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르니다. 변화를 하리니 순식간에 0.1초로 인간이 다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을 이루실 때는 다 변화를 받아요. 하리니 나팔 소리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니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음을 느꼈고 변화를 받는데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지는 거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데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변화,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얼마나 젊은 얼굴로 변하는지. 20대로 호련 변화를 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몰라봐요. 누가 누군지. 얼마나 젊고 예쁜지 몰라요. 젊어.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로 봐도 예쁘고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쁘고 이래 봐도 잘생겨 저래 봐도 잘생겨 참 뭐 동남동녀에 가득하게 온 세상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셋째 아들 성 안에 동남동녀들 가득해. 네. 자. 이사야서 65장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우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다 기뻐해. 하나님이 백성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기뻐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이 아니고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우는 소리요, 부르짖는 소리. 주여 하든지 이건 없어요. 주여 하려면 지금 교회 다닐 때 열심히 주여를 하든지. 하나님 김목일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해도 알아들어요. 주여 한번
왜 그래? 그러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젊었을 때, 죄야! 해도 안 알아듣는다. 그거는 죄 지나간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계시면, 아버지, 그러면 왜 그래? 아시죠? 알지? 뭐 때문에 그래? 컴퓨터! 그럼 내 컴퓨터 사왔어! 사다가 너 집에 갔다 따라서 빨리 가봐. 사다 놨어. 빨리 가봐. 컴퓨터. 불행이잖아, 응답이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건 못 해줄 거 뭐가 있지? 간이라도 빼주시는 건데, 있는 건데. 불행이잖아, 응답이죠. 거기에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아픈 곳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져요. 병원이 없어요. 병도 없고 원도 없어져요. 원도. 병도 없고 원도. 근데 병원이 없어져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기쁘고 저렇게 살고 또 100년을 살다고 1000년을 산다 순치대다. 얼굴이 호박 우지같이 생기고 또 문둥이 저기 뭐야 코떨어지게 생겼으면 무슨 즐거움을 살겠습니까? 재편은 아들 딸이 아주 꽃보다 더 예쁘고 부인이 예쁘고 남편이 태양과 같이 예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살고 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낙원이죠. 낙원 죽은 사람한테 무슨 낙원이 무슨 필요해요. 정원이 무슨 필요해요. 에? 이런 설교한 사람 죽을 상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천나간다는 소리 없어요. 불이 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어요. 죽은 어린아이도 없고 곧 백세 되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라 이런 게 없다. 죽는 유아도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수완이라는 것은 목숨의 한계가 차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목숨의 한계는 얼마만큼이냐? 인간의 목숨 한계가 얼마만큼이냐? 65장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 천국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겠고 그럼 집 짓고 사는 데니까 귀신들이 집 짓고 사나요? 귀신이 집 짓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고 농사도 지어요. 열매도 먹고 그것도 기쁜 거 즐거움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저절로 잘 자라야 깨끗하게 잘 자라. 농약을 안 쳐서 뭐 독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도 가옥도 자기 맘대로 원하는 대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21절로.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그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리 행복해도 자기 식구에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와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빨리 가기를 바라지.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사는 재미있죠. 딴 사람과 있으면 좋게 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타인이 그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라. 왜? 먹기 너무 많으니까요. 남이 농사 지은 거 그렇게 안 먹어요.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먹지. 뭐 농사 지는 것도 힘들 것도 없고 그냥 씨뿌리면서 그냥 빨리 쾌락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뭘 남이 농사 지은 거 갖다 먹어. 타인이 먹지 않으리라. 내 백성이 수완이 수명의 한계를 수완이라고 그래요. 수완이. 수명의 한계. 수완이 100세나 200세가 아니고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얼마나 삽니까? 보통 그 괜찮은 나무는 이러면 잡목은 뭐 한 40년 50년 살고 보통 나무는 한 100년 살고요. 느티나무 이런 것은 100년 이상 살고요. 다 호박나무라고 있는데 그 500년에서 700년은 살아요. 그 바호박나무는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그 안에 물통이 들었어요. 이렇게 뚱뚱하게 돼지같이 생겼는데 나무 둥치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비가 오든지 뭐 잎사귀로든지 뿌리로든지 수분이 들어와 공급해놨다가 캐물 때 그냥 그 몸속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써요. 그게 바호박나무예요.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바호박나무. 그렇게 천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사람. 그 천년 세계가 끝나면은 다시 영생 세계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소원과 같게 나의 택한 자가 소원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소원하는 것을 길이 오래 장생한다는 거는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들어간 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뭔 말했는지 뭔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미국을 간다 이렇게 한다. 미국을 가야지. 그러면 걔들 잘했나 내가 봐야 되겠구나. 아들아 나간다 막 간 했다가 그다음에 다 하면은 다 하기도 전에 도착을 해버려요. 도착을 해버려요. 예?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래. 응? 이사야 65장 24절을 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아주 예쁘고 좋은 아들 하나 주십시 여자를 하기 전에 하 예쁜 애기 왜 하고 말이죠. 얼마나 귀여웠죠. 그런 꿈과 같은 세상이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저기 이건 그건 성경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말하고 제가 한학 공부할 때 그 한학 책에 뭐가 나오냐 뭐 어떻게 나오냐면 화각 3층에 인자 그거 하고 있어요. 누각 3층에 사람이 앉아서 간다고. 누각이 예쁘잖아요. 그게 자동차야. 자동차가 바퀴가 1통 1층 차바닥이 2층 의자가 3층 사람이 화각 3층에 인자 그거 하고 사람이 앉아서 가고 그 자동차냐고. 그 자동차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주 옛 고문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한 예언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세상,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갈 수 있는 세상, 인간의 수명이요. 지금 이 100세가 문제가 아니라요. 뭐 300세, 400세 살 세대가 시간 문제입니다. 머지 않습니다. 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다 판단된 세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예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다라. 그가 하늘로 이끌려 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알아주지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응? 사람이 염색을 한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수명이 나무의 손과 같다. 수하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 되는 세대가 올라 이 세대입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 시골에 서울에서 저 남곡동에서 시골에 전화하려면 한나절 그래요. 전화 신청해놓고 그 전화기가 저기 청량리 전화국으로 갔다가 우체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경상북도 대구로 갔다가 그 전화가 그다음에 김천으로 갔다가 김천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대령 우체국에 도착을 하면은 우체국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 그래 그 앞에 갖다 앉혀놓는데 무려 몇 시간? 4시간 걸려 4시간. 그래 전화 한번 하려면 4시간. 오전에 가서 오전에 밥 먹기 전에 전화 한번 하기 힘들어요. 그래 4시간 만에 연결이 됩니다. 신청해서 기다리려면 기왕만 무조건 열 타고 어디 얼마만 지나 여기서 저기 이 한국에서 저 태국이나 뭐 저쪽으로 가려면 한 세네 시간 걸리거든요. 가는 것만큼 기다려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좀 가서 그것도 저 우체국 분소가 있는데 저기 남곡동에 거 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침 일찍 가서 9시쯤 저 시작 신청해 가지고 기다린 한 11시나 넘어 돼서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 돼 가지고 아 우체국 배달이 하는 분이 나를 자전거로 태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아유 그래 어머님 그래 안녕히 계셨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있다. 뭐, 너 아버지 뭐, 환갑이 다 돼 가는데, 그걸 알아봐야지. 아, 그럼 제가 가야죠. 그런 게, 야, 전화 요금 많이 나간다. 저기, 빨리 끊어라. 그리고 듣고는, 듣고는 진짜 할 말을 안 했지, 않죠. 그래, 또 4시간 기다려야 돼.
이런 일이, 이런 세상이 불과 내가 몇십 년 전에, 불과 한 40년 전에, 40, 50년 전에 그랬어. 근데, 잠깐만요. 전 세계를 다 전해요. 저 비행기 타고 가는 우주에 있는 사람하고도 전화통화 다 통할 수 있는 세상. 거기 뭐 꿈 같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이런 좋은 세상은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원에 한 사람, 낙원에, 이건 낙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가는 사람은 천당이고, 낙원에 간 사람은 육체가 사라져가는 사람이 낙원에 가는 사람이에요.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낙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낙원을 가지. 낙원도 모르는 사람이 낙원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낙원을 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에 갈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